동국대를 졸업하고 2004년 프로에 첫 발을 내디뎠던 김현중 선수. 바로 그 선수가 오늘 공식적인 은퇴식을 통해 자신의 프로 생활을 마감합니다. 자, 영상은 역시 이 스킬 트레이너로 변신을 준비했던 또 김현중 선수의 이 영상을 준비해 놨는데요. 함께 관람하시죠. 2004년 오리온스에서 데뷔를 해서 LG와 모비스, 다시 LG, 또 이후에는 KT와 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왔던 김현중 선수의 은퇴식이 현재 펼쳐지는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. 혹시 스킬 트레이너로의 이 변신,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을 시작한 김현중 선수인데요. 이광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시나요? 글쎄요, 뭐 굉장히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김현중 선수가. 근데 이제 그 꼭 이제 농구 선수들한테 이제 필요한 겁니다. 특히 이제 앞서 가드 이런 선수한테 이제 필요한 그 스킬인데, 그동안은 그 외국 나가서만 해왔단 말이에요. 근데 김현중 선수가 이거를 가리키면서 지금 잠깐 화면 봤지만 굉장히 그 선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예. 또 상당히 열심히 또 성실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고요. 또 하나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I am a bird. 12년간의 프로 생활을 이어왔던 김현주 선수고요. 모비스에서는 우승을 경험했고 창원 LG에서는 또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들을 새롭게 경신했던 김현중 선수가 동부에서의 프로 생활을 마지막으로 은퇴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. 참 팀 동료들의 이 메시지도 함께 장애인 아나운서가 전달해줬지만 팀 동료들에게도 상당히 또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앞서 인터뷰 보셨겠지만 윤우용 선수도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착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예. 앞서 허웅 선수에게 물어봤을 때도 뭐 김현중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마자 미소가 좀 번지더라고요. 그만큼 선수 생활을 참 잘했던 그랬던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물론 그 지금도 어느 팀에 가면 리딩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뛸 수 있는 그 체력도 갖고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. 근데 본인이 새로운 출발을 했으니까 그 출발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또 김현중 선수의 이 아내분이 함께 하고 있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. 네. 마음이 어떠실까요? 새로운 도전을 이제 준비하는 김현중 선수의 은퇴식을 함께 했고요. 저희도 김현중 선수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